진짜 생다시마야. 진짜 다시마다. 응, 신기하지? 어. 따라라. 따라라. 진짜네? 내가 본 팩 중에 제일 신기한 팩이야. 아, 반대쪽인가? 아니다. 응? 응? 다시마 괴물이 됐어. 맞지? 근데 이거 괜찮더라. 나 써봤는데, 그전에도. 애가 되게 일단 순한 것도 있고 좀 일단 재밌어. 재밌어. 핵하는데 재밌어. 얘 되게 신기한 게 처음엔 되게 미끈미끈거리거든. 근데 영양도 흡수되고 나면은 조금 더 밀착력 있어진다. 이거 데일리247이라는 브랜드 거. 이거 봐. 다시마. 지렁지렁 이러고 20분 동안 있으면 돼. 10분에서 20분? 오늘 파티해요. 우리 집에서 파티. 홈파티 할 거야. 안 나와. 애가 아까보다 착 붙어있어. 밀착됐어. 그치? 신기하지? 이제 이거는 떼서 초장 찍어 먹으면 돼. 저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ENK 부스터 얘로 한번 결정돈을 해줘야지. 근데 다시마 팩 하고 나니까 조금 더 안색이 밝아졌지 않나? 너 원래 좀 붉은 거? 그런 거 있었어? 많이 가라앉았지? 근데 좀 세상에서 제일 못생기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너 진짜 한 칠감 있다. 다시마. 아니 알로에 추출물이랑 녹차 추출물, 모란 뿌리, 라벤더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 감초. 병풀도 들어가 있다. 이벤트 할 거야. 이벤트? 응, 내가 좋아하는 파운데이션 나눔 이벤트. 나 이거 되게 괜찮은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써서 너무 아쉽거든. 나눔 이벤트 없기. 다섯 분에게 쏩니다. 21호랑 23호 두 개 있어가지고 두 가지 중에 원하시는 컬러 적고 메일 주소랑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이벤트 참여 완료. 내가 좋아하는 꿀조합이 이거랑 닥터지 거랑 닥터지 브라이트닝 업선 이거랑 얘가 좀 노래가지고 적당히 촉촉한데 적당히 커버력 있고 되게 밸런스 잘 잡혀있는 거. 야, 이것도 좋아. 이거 글래머 에센스 프라이머인데 이거 쓰면 진짜 지속력 많이 높아진. 저번 영상에서 추천했던 거 다 쓰고 있다 지금. 어쩌다 보니 이게 세 개를 섞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아르마니보다 이게 낫던데. 크리스마스에는 침대에서 징글거리는 게 짱이지. 맞아. 같이 있는 친구도 방탄 팬이에요. 맞아. 그냥 기분상. 기분상. 이게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너무 건조해. 한 500년 걸리겠네. 우리 7시까지 끝내는 거 어때? 손님 맞이해야 되니까. 마트 갔다 와야지. 얘는 23호! 23호로 바깥쪽을 톡톡톡 칠해줍니다. 그러면 커버력도 높아지고 자동 음영이 되지. 나 이거 나중에 편집할 때 진짜 아무 말 하고 있었다 이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내가 있어서 더 그럴 걸. 의식의 흐름 기법. 괜찮아. 아무 말이 재밌지 뭐.
여기에다가 브로우는 홀리카 거. 얘는 빅브로우 브릭 브라운 컬러예요. 얘로 먼저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 오늘 컨셉 뭐 할까? 반짝이니까 같이 반짝이로 해줄까? 제 옷이 겁나 화려하거든요. 시퀸이에요. 시퀸 드레스. 다음에 빠밤 아리따운 매트 포뮬라 아이브로우 펜슬 진가에색 컬러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일단 얘들아 명이 털 아리따운 매직 컨트롤링 파우더 텐 브라운 컬러로 눈가랑 콧대 음영을 잡아줍니다. 근데 나 지금 거울 너무 멀어. 난감. 모양은 약간 안쪽으로 가게. 진한 컬러로 바깥쪽. 이목구비를 재창조하고 있어. 나 원래 화장할 때 입 안 벌리고 했는데 오늘 되게 입 벌리게 된다. 제정신이 아니네. 저 친구들이랑 어제도 마셨거든요. 지금 같이 있는 친구랑 다른 친구랑 어제도 달렸어. 맨날 달려. 이 컬러를 바를 건데 무슨 색깔인지 몰라요. 미안. 이니스프리 거예요. 아, 너무 빡큐를 해버렸네. 난 산타니까 약간의 레드를 섞어볼까? 비바이 바닐라 아이크러쉬 모브의 러스트 레드. 눈 바깥쪽을 중심으로 도도도도. 어, 나 그러고 보니까 되게 메이크업 영상 오랜만에 찍어. 거의 리뷰 쪽 많이 했었거든 또. 겟레디미 너무 오랜만이잖아. 어, 여기 언더 쪽도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는 뭐하지? 일단 아이라인을 그려줘야겠다. 아,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 빼고 짚어요 하여튼. 아씨 재채기 나올라도 말았어. 들어갔어. 부들부들하다. 멈췄지? 렉 걸렸어. 이글립스 거예요 이건. 슈퍼 슬림 오토 롱 라이너 브라운. 스모키 브라운. 어제는 되게 메이크업 심플하게 했었는데 어제 몇 분 컷 했더라? 진짜 빨리 한 것 같은데. 어, 10분 컷 거의? 아, 15분 다 해서. 여기에 있는 갈 색깔 가지고 아이섀도우를 좀 덮어줄게요. 아이섀도우가 아니지, 아이라이너. 내가 계속 지금 손으로 하고 있는 거는 브러쉬를 쓰기가 귀찮아 지금. 맞아, 손은 최고의 도구거든. 다른 컬러를 또 끼얹어줄게요. 이걸 또 끼얹어줄 테야. 크리스마스스러운 이 컬러. 이쁘지? 뭐야? 3CE 예? 거. 스파클링 리퀴드 피그먼트. 근데 오래돼가지고 이게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아, 괜찮군. 야, 그 뭐지? 어릴 때 반짝이 풀인가? 아~ 그거 같지 않나? 어, 나도 그 생각했어. 바깥에서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갈게. 어, 그거 색깔 이뻐. 맞지? 어. 약간 스텔라 절여민 버전 느낌? 어, 나쁜. 이글립스 라이블리 리퀴드 글리터 섀도우 샤인 타임. 오, 진짜 비슷하네. 비슷하네. 어. 진짜 저렴. 짜잔.
얘가 조금 더 스텔라가 펄이 굵네. 그리고 얘는 조금 더 골드 느낌? 핑크 샴페인 골드? 그런 느낌이야. 사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그래서 얘를 눈 앞머리랑 가운데랑 얘가 조심해. 연봉이다. 괜찮아. 감당할 수 있어. 근데 이거 리퀴드 피그먼트 바를 때는 얘는 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손으로 하는 게 더 잘 퍼지고. 어, 근데 나도 그래. 어. 섀도우로 하면은 그대로 딱 픽스되게 이렇게 되는데. 언더에는 얘를 발라줍니다. 아리따움 워터 아이돌 워터프루프 아이펜슬 시나몬 토스트. 언더에 약간 밑트임을 주면서 일자로. 따라 제가 좋아하는 네오젠 코드9 엑스트라 볼륨 컬 메탈 멕시카라. 진짜 이거 지속 목표. 신경이 있다. 짠. 와, 뭐야? 쇠로 돼 있어. 와. 이거 그 아워글라스였나? 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마스카라 12만 원짜리가 있거든. 그거 좀 따라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것도 이렇게 생겼거든. 어, 이거 괜찮은데? 응. 얇아서 바르기 편해. 나 이거 처음 썼을 때보다 약간 적응되고 나니까 오히려 되게 좋아져가지고. 눈화장 끝. 그 다음에는 빠밤 빠라밤 블러셔일 거예요. 어퓨 과즙팡 워터 블러셔 무념무상 무화과. 이 컬러 진짜 마음에 들어요. 거의 맨날 써요. 그래서 이 정도. 에뛰드 하우스 플레이 101 스틱 20호일걸요? 다 지워져서 모르겠다. 브론저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R을 씁니다. R을 쓰고 여기도 살짝, 코끝도 살짝, 콧대도 살짝. 이 정도? 브러쉬도 좋긴 한데 스펀지가 되게 밀착력이 확실히 좋아가지고 올해 메이크업 하는 날에는 거의 항상 스펀지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해줄 거야. 하이라이트 해줄 거야. 지디마이트. GD마이트. 할 거야. 응. 하이라이트도 할 거야. 네. 이거 옛날에 메이크업 자격증 딸 때 했던 건데 하얀색이야. 레드립 발라줄 거야. 네, 홀릭하네. 오랜만에 홀릭한 맛 있네. 버건디 컬러야. 이것도 재밌다. 봐봐. 뭐야? 꿀잼이지. 어, 뭐야? 야, 여기 되게 신기한 거 많다. 난 그거 아니야? 그, 응. 중국 애들 이거 손 안 대고 립 바르는 거 그거 아나? 여기 이렇게 찍어 놓고. 아! 이거 하는 거. 빠바바바바바. 잘해. 나도 그거 잘해. 이쁘다. 멋있게. 응. 잘하지? 어디 거야? 홀리카 거. 응. 내가 지금 각도가 위에서 이렇게 찍기 때문에 안 그래도 동그란 얼굴이 더 동그래 보이고 있단 말이야. 완성샷은 좀 멀쩡하게 찍을 거야. 일단 얼굴만 완성. 마녀 컨셉인데 거의. 이거는 내일 우리의 해장용. 해장 할 거예요. 다섯 명이서 마시는데 각 1병이 안 되지만 또 2차를 갈 것이므로
짜자잔. 쫙 이쁘지? 파티 준비 끝. 일단 1차 파티 시작합시다. 따주실 분? 뭐 먼저 따야 돼? 뭘로 할까? 얘네들 세 개는 드라이한 거고 이거는 다일 거. 뭔가 중간에 뜯어 먹을까? 그래. 먼저 먹고. 걸스나이 새낀 남자 한 명. 뭐라고? 칼. 칼 고기 있잖아. 멋있어. 아니 바보야. 내가 따는 걸 찍어줄래요 그냥? 아 오빠 톱 갖고 왔었어야 됐어. 아니 그건 토마치 아니야? 멋있게 따봐요. 아니야. 오빠 사고 치면 큰일 나요. 혼납니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잘했어. 아 뭐야. 막내야 막내. 왕잔. 이거 사이즈 잘 어떻게 할 거야. 왕잔. 자. 누구 먼저 따드릴까요? 어, 제가 집주인이니까 저 먼저. 감사합니다. 나 이 소리 너무 좋아. 짠! 2차가 시작되었다. 맛있겠지? 빨리 배달 완료해라. 빨리 이거 남기고 먹게. 뭔 말? 배달 배달. 영상 찍고 있었는데. 나 욕 안 했어. 억울해. 아이코 무서워라. 얼굴 봐. 안녕. 나 올래? 안녕. 이태원으로 가는 중입니다.